월요 클래식 네 번째 시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 클래식입니다. 올해는 라흐마니노프의 1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저희도 라흐마니노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감정적으로도 되게 휘몰아치게 써져 있고 또 굉장히 좀 그윽하고 비감한 그런 정서에서 저는 약간 러시아 이렇게 마초 상남자 같은 그런 매력을 되게 많이 되게 느끼거든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그쵸? 좋아요. 저는 진짜 그 감정적인 거에 되게 좋아하면서도 또 굳이 좀 싫은 점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맞아요, 테니까 맞아요. 꽂는다면 좀그 감정이 상투적이라는 거? 너무 아, 들어도 아 이거 약간 라흐마니노프야 이런 것도 통섭적인 있고 느낌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랑 이제 피아니스트로서는 되게 기교적이잖아요. 너무 라흐마니노프. 어렵다는 예, 거. 진짜 화성도 두텁고 음역대도 넓고 음표도 많고 그래서 아, 라흐마니노프 치면 아주 소곡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한 스킬을 요구한다는 맞아요. 점에서 아, 난해해서 좀 싫다 그런 아니, 느낌. 근데 듣기에도 조금 난해한 면도 있지 않아요? 그쵸. 일단 그쵸? 화성 텍스처가 너무 두꺼운 음이 게 많아. 예, 많으니까요, 그런 일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도 있죠. 근데 사실 라흐마니노프가 우리가 피아니스트한테는 진짜 가까운데 오케스트라 곡을 들어볼 기회가 되게 많진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 오케스트라 생활하는 동안 가장 자주 연주한 곡 중에 하나가 바로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2번이에요. 네. 차이콥스키보다 더 많이 했어요? 거의 거의 그 정도? 그만큼,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네. 거죠. 사실 한국에서 1번, 3번은 잘 연주되지 않는 것 같고, 2번은 굉장히 자주가 연주가 되고, 특히 사막장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광고 배경음악에도 한번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단계별로 어떻게 락커노프 음악을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서 추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이 워낙 맞아요. 유명하니까 저는 이제 솔로 피아노 작품을 좀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OP 3, 그러니까 가장 처음 출판된 작품이거든요. 다섯 개의 환상곡 소품집이라고 하는 곡인데 사실 이게 이제 라흐마니노프가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력 초기 시절에 작곡이 된 작품인데 여기에서 이미 벌써 라흐마니노프의 어떤 음악적 특징들을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평생에 걸친 거의 그의 이제 일관된 음악적 스타일이기도 하고 비가라고 하는 정서가 라흐마니노프가 갖고 있는 정서랑 가장 좀 특징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거에 2번이 되게 단일곡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이 주제를 들어보시면 아마 아우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의 종소리를 묘사한 그 주제 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곡도 입문하시기에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프렐류드들도 있고 또 락사인오프의 프렐류드가 쇼팽이나 뭐그 전에 바흐처럼 모든 조성으로 다 되어서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렐류드가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들도 제일 먼저 라흐마니노프를 좀 접하는 곡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프렐류드하고 또 에튀드 타블로라고 해서 연습곡이 있는데 저는 이 연습곡을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근데 타블로라는 게 이제 그림 같은 거니까 당시에 좀 유행이었던 인상주의 경향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프렐류드, 에튀드 이런 장르에서는 쇼팽의 작품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쇼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컨사이스한 재료로 한두 가지 정도의 요소만 가지고 에튀드를 좀 풀어나가면서 엄청나게 멋진 곡을 작곡을 했다면 락마니노프는 이 굉장히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짧은 곡이더라도 많은 재료를 막 쏟아붓는 그런 면에서 에튀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작품은 많이들 아실 테니까 이번에는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플루티스트인 저도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네, 유명 성악곡인 보칼리즈. 예, 이 선율이 워낙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하죠. 네, 플루트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칼리제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또 다른 성악곡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라마니노프가 총 작품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성악곡 작품 수만 60, 70곡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악적인 거에도 굉장히 라마니노프가 많이 마음을 쏟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퍼스 4의 6개의 로맨스라는 곡이 있는데 그 중에 4번 Oh, Never Sing to Me Again이라는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샹송 같기도 하고 팝 음악 같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곡이 보칼리제랑 저는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칼리제를 좋아하신다면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감수성에 진짜 잘 맞는 곡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성악 음악에 이어서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기악 음악으로는 첼로 소나타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반칙이 너무 네. 어려워. 피아노가 더 어려운 느낌. 네, 맞아요. 생각하신 분들이 좀 네,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바로 슬픔의 삼중주입니다. 네, 차이콥스키가 죽고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요. 두 개의 슬픔의 삼중주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삼중주는 길이가 매우 짧고 이 두 번째 슬픔의 삼중주가 곡 길이가 무려 50분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감상 포인트라면 그 라흐마니노프가 존경했던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피아노 트리오죠. 그 피아노 트리오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차이콥스키가 그와 절친했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회상하며라는 부제의 제목으로 그것도 엄청 길어요. 네, 피아노 트리오를 남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했던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라흐마니노프 추천곡을 생각해보면서 차이콥스키랑 비교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흐마니노프의 오퍼스 10 살롱을 위한 소품집도 들었을 때 제가 이거 차이콥스키 사계랑 너무 비슷한 요소들이 많다 음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라흐마니노프가 실제적으로 차이콥스키의 그런 낭만주의, 러시아 낭만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비슷한 점을 곳곳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라흐마니노프하고 쉔베르크하고 한 살 차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완전 20세기 작곡가인데 음악을 들어보면 19세기의 향취가 훨씬 더 진하고 아무래도 이 사람은 정말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그 전 시대의 낭만 작곡가들의 작품을 많이 연주하면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쇼팽이나 지금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차이콥스키처럼 그 이전 시대의 어떤 유산을 좀 간직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있죠. 되게 좀 보수적인, 좀 진보적이지 못한 작곡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라흐마니노프를 친숙해졌다고 한다면 유명하지 않은 곡들을 좀 발굴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곡에는 2번 소나타가 되게 유명한데 1번은 또 엄청 안 치잖아요. 뭐 그런 곡들 이런 걸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소나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에서 이제 영감을 그렇죠. 받아서 작곡이 됐는데 근데 곡 자체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지나치게 거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잘 연주가 되지도 않고 있고 되게 웃긴 건 작곡가 본인도 그걸 인정을 그쵸. 했다고 해요. 사실 2번도 거의 버렸잖아요, 결국은. 이게 소나타 같은 좀 형식미가 있는 장르에서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프렐류드나 에튜드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프로코피에프라고 하는 또 다른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이랑 좀 비교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프로코피에프가 라흐마니노프보다 18살 어리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같은 동시대 를 살았던 작곡가이기도 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둘 다 이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전황 속에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라흐마니노프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죠. 프로코피에프는 한 20년 정도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좀 특이한 거죠. 그렇죠. 혼자 돌아왔죠. 프로코피에프가 라흐마니노프하고는 이제 되게 다른 음악적 노선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되게 이제 음악적으로 역동적이고 또 화성 적으로도 굉장히 좀 독특한 불협화음적인 요소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프로코피에프 하면은 이제 굉장히 두다다다 하는 그런 리듬들 이제 되게 역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리듬들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우수에 젖어 있는 라흐마니노프랑 되게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라마이노프 곡 중에서 좀 덜 알려진 곡 중에 추천하고 싶은 곡은 코렐리 변주곡 말고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인데요. 오퍼스 22의 22개의 변주곡인데 쇼팽 프렐류드 20번의 주제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작곡된 곡이에요. 근데 쇼팽의 그 선율 자체도 굉장히 라마이노프 감성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1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팽과 닮은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라마이노프가 또 그런 러시아 감성을 담아서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갔는지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곡들 그리고 감상 포인트들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당분간 저희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 작곡가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